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사이언스 앤 아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역사가 살아있는 전통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전통 예술도 역사 속 고증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승이 된다고 하는데 소중한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즘 극장가의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 명량이요. 최근 계속되는 연일 매진 인증 속에서 1,4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영화 명량을 보셨는지요? 네, 재밌게 봤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아직 안 네. 봤습니다. 네, 저도 아쉬우면 아직 안 봤는데요. 네. 저는 이번 주에 극장가를 한번 방문해 볼까 합니다. 네. 영화 명량은요, 1597년 임진왜란 당시에 단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왜군에 맞서서 싸운 명란대전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역사 속 고증과 픽션이라 가미된 스토리에 관람객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 우리의 전통 예술도 그 역사 속 고증과 설화를 바탕으로 전승되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상남도 통영 지방에는요, 이수신 장군의 임시였던 삼도수군 통제령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삼도수군 통제령은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삼도수군을 통찰하는 통제사의 본진을 말하며 쉽게 말해 삼도수군을 관할하는 해군 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순전을 축하하는 한산 대첩일이나 그리고 이수신 장군의 탄생일 등의 기념 행사에서 이 승전무라는 춤이 전하고 있습니다. 승전무라는 명칭은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 가사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네네. 승전을 축하하며 추었던 다른 춤들 모두를 승전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그중에서 지금의 통영 북춤과 통영 건무에 결합된 형태를 갖춘 승전무만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을 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승전무 중에서 북춤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공연 실황인 승전무 중 북춤입니다. 북춤의 내용에 중앙에 북을 놓고 원무를 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명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을 울리며 창을 하고 춤을 추면서 돌고, 그리고 12명의 현무가 에워싸고 돌면서 창을 부르는데요. 이때 노래 가사가 충무공 이순신의 응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앙에 놓인 북은요, 말로써 병법을 호령하는 지휘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북을 울려서 이루어짐을 알립니다. 한번 울리면 집합, 두번 울리면 진격 또는 전투, 세번 울리면 퇴진 또는 정전을 뜻하며 흩어졌다가 모여드는 형태의 구병법의 상긴 상태, 그리고 되돌아서서 북을 올리는 것은 높은 기상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승전무는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어서 민속무용의 갈래이지만 춤의 내용, 절차, 의상은 궁중무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승전무 중 북춤의 유래는요, 궁중무용인 무고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춤의 가락과 모양이 궁중무용의 무보보다는 곱고 아름다우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엄격했던 궁중에 비해 대궐 밖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라서 그 춤의 엄격함이 배제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승전무 중 이제 앞서 우리가 화면을 봤는데 북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검으로 하는 춤인가요? 예, 네, 그럼 맞습니다. 검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승전무는 통영 북춤과 통영 건무가 합설이 된 형태를 말합니다. 네. 1968년에 처음 북춤이 지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1987년에 건무가 합설이 되면서 완벽한 형태의 승전무를 갖추게 됩니다. 건무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무용으로서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검을 도구로서 춤을 추는 뜻이라는 의미의 검김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따르면요, 7살의 건객이자 무동인 황창락에 관한 기록이 전합니다. 이 신라의 화랑인 황창락은요, 이 어린 소년이 백제에 들어가서 검무를 추면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명성을 듣는 백제의 왕이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이 황창락은 이때 백제 왕을 기습한 후에 암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꽃다운 황청량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신라인들이 그의 모습을 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것이 신라 전역에 퍼지면서 크게 건무가 유행했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건무는 이렇게 민간에서 가면무의 형태로 행해지던 것이 조선 정조 때 궁중 정제로 채택이 돼서 전승이 됩니다. 사료 속 건무의 모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부병루 연해도의 모습입니다. 영조 21년 평양감사 환영도 속에 부병루 연해도입니다. 부병루의 장치를 그린 것으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네. 부병루에 평양감사가 앉아있고 악사와 무용수 그리고 구경한 사람들이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어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성 뒤로는 능나도와 대동강 기슭 그리고 멀리 숲과 마을의 모습까지 담겨져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 후기 무고와 건무의 모습도 함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 시대에는 통영이나 진주 등 진주나 평양 등의 지방 관하의 예인들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교방청이라는 양성소가 따로 있어서 노래와 춤을 교습했습니다. 네. 16세기에서 17세기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렇게 두 란을 겪으면서 무무의 상징인 건무가 전국의 교방의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윤도 화백이 그린 쌍무고입니다. 조선 후기의 무고의 모습이 신윤복의 작품으로 전해져서 오고 있는데요. 네, 칼 두 개를 들고 추는 춤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인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방청의 예인들이 궁중으로 뽑혀 올라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춤을 추는 무희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방청에서 다시 전승이 되고 이것은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건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중 지역의 건무 중 하나가 바로 통영 건무이고 이것이 통영 북춘과 함께 승전무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화면의 영상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공연실랑 승전무 중 건무입니다. 세련미와 효율성을 가미한 우아하고도 웅장한 느낌이 주는 칼놀림이 특징적인 춤인데요. 네, 특히 겨드랑 사이에서의 손과 몸 동작은 그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병선에서의 노를 젓는 모습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영건무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진격패라는 춤사위를 들 수 있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몸짓과는 대조적으로 장조들의 사기를 돕고 전쟁에서 승리를 노래하기 위해 추워졌던 흔적들로 이 칼을 들 모습이 무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춤으로 위험성 있게 묘사되어 표현되었기도 합니다. 네. 승전무는 임진단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무찔러서 승전부가 날아올 때마다 축하 행사로도 추워졌고 장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선 위에서 혹은 여웅으로 또는 삼도수군 통제사인 지금의 세병관에서 할애를 받을 때나 삼도 수군의 직결시켜 사열하는 군점대 등 여러 행사에서 추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임진란이 끝난 후에는요. 충무공의 춘추 제향이나 탄신제 때 사당에서 추워졌던 춤으로 이 충무공의 유서 깊은 사적들과 결부되어서 장구한 기간 동안 면면이 전승되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예술입니다. 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민속춤 승전무에 관해서 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